직접 참여하는 TVN 시민 리포트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시민 리포트는 지난 20일에 열린 자살 예방 뮤직 토크 콘서트 당신의 사연을 연주해드립니다. 그 현장에 이모조모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남인숙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데요. 건강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토크 콘서트 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국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특히 부산은 20대와 40대 남성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부산광역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지난 20일 롯데백화점 광복점 10층 문화홀에서 자살예방의 날 기념으로 당신의 사연을 연주해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뮤직 토크쇼를 열었는데요. 삶이 힘든 사람들이 모여 서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치유의 현장,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는 외로움이 너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다독여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날 뮤직 토크쇼에는 인터넷이나 포스터를 보고 참가 신청을 한 많은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그 연령층도 다양했는데요. 이날 행사는 사연의 주인공이 힘들어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연에 맞는 음악과 함께 전문가 또는 참가자들의 조언으로 마음을 위로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참가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혼자 고민할 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니까 내 고민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구나. 앞으로 이겨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많이 좀 위로가 많이 받았던 그런 콘서트인 것 같아서 삶에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살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시민들의 사연을 모으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뮤직 토크쇼의 사연은 포스터나 홈페이지, SNS를 통해 자살이라는 무거운 주제보다는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주제로 사연을 접수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부산광역시 자살예방센터 박춘민 교육홍보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뭐 직장인이라는 뭐 경우에는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업무상에 있어서의 적응이라든지 의외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무망감에 빠져서 우울하다라는 그런 사연들도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 속에서는 참 가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살아야 되는 이유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들이 조금 인상 깊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패널로 나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과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이런 공간들을 통해 함께 극복해보자고 조언합니다. 고신대학교 학부대학 김영종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던져지고 있는 고민이고 질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을 열심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손 내밀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떨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영종 교수와 박춘민 교육홍보팀장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드러내면 사회적 시선들이 되게 따갑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시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살이 여러 사망 원인 중에서 4위에 달합니다.
교통사고는 9위인가 그래요. 근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살이 9위고 4위가 교통사고였어요. 교통사고 심각하다 이야기 되니까 안전띠, 정지선 지키기, 횡단보도 정부뿐 아니라 시민들조차도 같이 참여를 하더라는 거죠. 교통사고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살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기관들, 그 다음에 정부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그런 오명은 벗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대부분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필요한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 리포트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시민 리포터 남인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청렴한 당신이 있어서 세상이 청렴해지네요. 청렴한 당신이 있어서 국민이 행복해지네요. 청렴한 당신을 존경해요. 세상이 청렴해지네요. 청렴한 당신을 믿어요. 국민이 행복해지네요. 부패를 이기는 정의로운 당신. 당신의 청렴이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을 만듭니다.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국민권익위원회.